안녕하세요. 음악박사 신성 원장입니다. 윗가슴이 꺼졌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기 낳고 났더니 또는 뭐 살을 뺐더니 윗가슴이 꺼져버리고 다 밑으로만 갔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위에만 없고 아래에는 충분히 있으니까 위에다만 돌모를 넣어달라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윗가슴이 없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볼륨이 부족해서 그래요. 볼륨이 부족하니까 이게 다 밑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피부가 늘어나서 그래요. 피부가 늘어나니까 그냥 밑에 처져 있는 거예요, 그냥. 결론은 거상을 하더라도 볼륨이, 자기 볼륨이 충분해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상을 반달 절개만 해가지고 뭐 부분 마취로 1시간 반 만에 끝내기도 하고 그러기지만 뭐 피통도 안 차고 무통도 안 나죠. 저희 병원의 메인 수술이 이제 거상술이에요. 만약에 볼륨이 부족하신 분들은 거상을 해서 끌어올려도 위에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제일 작은 거, 100cc 좀 넘는 거, 다른 병원에 쓰지도 않아요. 125cc인데 이런 걸 집어넣긴 하죠. 근데 이거를 위에다 채우는 게 아니라 이 아래다 채워요. 그러면은 자기 살을 밀어내서 위가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감촉은 괜찮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유방을 약간 줄이면서 보혈물까지 넣었어요. 유방을 줄이는데 왜 보혈물까지 또 넣느냐. 약간 유방을 줄이는 목적이 유방이 너무 크면 잘 안 올라간다는 그 이유가 있고, 또 유방의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조그만 보혈물을 넣기도 해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 그냥 뭐 알고만 계시면 되고요. 이거는 상태를 봐야 되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상담을 한번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분도 이제 모자이크 많이 돼 있지만 이제 축 처져 있잖아요. 축 처져 있는 가슴을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반달 절개만 하는 거고, 원래는 그 옷장 절개를 주로 하잖아요. 근데 그 흉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병원들이 그걸 권하기가 어려워요. 보형물을 넣는 수술은 1시간 정도면 끝나요. 근데 이제 그 옷장 절개를 해서 거상을 하면서 보형물까지 넣으려면 보통 한 다른 병원은 한 6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비용을 6배를 받을 수 있진 않아요. 근데 6배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흉터가 크니까 또 나중에 엉망을 또 들을 수도 있고, 또 게다가 거상을 하면 저희처럼 이제 막 석고정을 뭐 완벽하게 해놓는 게 아니니까 저희도 조금 약간은 처지는 판국인데, 다른 병원에서 그 거상을 하시면 못 버티고서 다시 처지는 경우도 또 많고, 그러니까 3년 있다가 또 거상을 좀 더 하러 오시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병원들이 거상을 권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커다란 보형물을 딱 집어넣어서 거상 효과를 내려고 다들 그렇게 하시죠. 근데 그거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언젠가는 이 거상 효과를 낸 가슴이 다시 떨어져요. 그럼 가슴이 4개가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거상은 거상대로 해야죠. 그래서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상황 따라 보는 거지 뭐 이게 다다 무조건 좋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좀 거상술을 좀 개발해서 좀 자신있게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상술은 다른 병원에서 못하시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수들이 다 축소하면서 거상, 확대하면서 거상, 보험을 넣으면서 거상, 보험을 빼면서 거상, 이게 거상이 하나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상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만병통치약이에요. 거상하면 무조건 가슴이 예뻐져요. 확실히 나아져요. 조금이라도 1cm라도 거상하면 확실히 낫더라고요. 일단 초음파를 봐가지고 오시면은 유선 조직의 양이나 분포나 이런 걸 보고요. 유방하면 의외로 꽤 나와요. 또 꼭 확인합니다. 뭐 모자이크 많이 했지만 반달 절개로 유방을 축소를 좀 하고요. 약간 유방을 줄이고 그 다음에 플랩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계속 안에서부터 꿰매는 거죠. 노가다 수술이에요. 계속 꿰매고 꿰매고 계속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양 맞추느라고 보형물 제일 작은 거 125cc 이런 거 하나, 이거 누구 코에 붙이냐고 다른 병원들 쓰지도 않아요. 이 수입도 많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수입 때문에 얼른 저희가 사요. 입도 섭네요. 그래서 저희는 40대 50대가 메인이라 연세드신 분들이 사실 많이 오세요. 저희 병원은. 그러니까 뚱뚱한 거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근데 넣고 안 넣고가 차이가 많이 나요. 넣으면 확실히 유방이 좀 돌출이 되고 예뻐지더라고요. 보형물의 도움을 좀 받는 게 좋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멘토 회사 거 저희는 제일 오래되고 제일 검증이 많이 되고 그런 거 씁니다. 새로 나왔다 그러면 잘 안 쓰고 이제 검증이 제일 많이 된 거, 그런 게 더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그렇게 하는 거, 다른 분들도 다 그런 식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